살쪘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저 역시 많이 들어봤고 저 역시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대화 있게 표현한 방법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 중국어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금택시 중국어. 안녕하세요. 모금택시 중국어 한승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의 몸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살쪘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너 살쪘다가 중국어는 뭐죠? 니 팡러. 자, 요거 버리세요. 책! 사람이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연 보내신 분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바쁘게 사시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황도 잘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너 살쪘다 했으면 얼마나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할 방법 없을까요? 자네 좀 더 건강해졌군,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군,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럼 이것과 상응하는 완곡된 표현이 중국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파푸러. 파푸러. 직역한다면 보기 붙었네 라는 뜻이에요. 자, 듣기 나쁘진 않겠죠. 그죠? 정 사람들에게 쓰고 싶으면 이런 괴양 있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죠? 이런 괴양 있는 표현들은요, 우리가 입속에서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파푸러. 됐습니까? 자, 이제는요, 관련된 듣기 문제를 해보겠는데, 먼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쯔이찐. 쯔이찐.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근이란 뜻이죠. 자, 기억하세요. 이런 단어들 기억해야지만은 여러분들 이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 매일.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이란 뜻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이건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루촨. 루촨. 이것은 무엇입니까? 꼬치 구이를 먹다. 동목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是不是? 是不是? 요건 무엇입니까? 뭐뭐 이니 아니니. 정반 의문문이 되겠죠. 자, 이 是不是 뒤에는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목 구조, 아니면 일반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你是不是每天撸串? 하게 되면, 너 매일 꼬치구이 먹지?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天气. 天气. 이건 뭡니까? 날씨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뺄렁. 뺄렁. 자, 여기서 이 뺄은 뭐냐면 그 변할 변자고, 렁은 바로 찰 냉자가 됩니다. 한마디만 해서 차게 변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한다면 추워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겁니다. 인웨이. 인웨이. 이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 되겠죠. 인웨이 뒤에는 보통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인웨이하고 문장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원인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부사가 되겠죠. 很少. 很少. 이거는 드물게 혹은 적게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추취. 추취.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거 보면 윈동. 윈동. 하게 되면 운동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연동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동문이란 건 무엇이냐면 동사가 두 개가 연이어서 이어진 거예요. 자, 나가서 운동하다. 나가서 운동하다면 나가는 게 먼저고 뒤에 운동하다가 뒤죠. 그래서 추취, 윈동 하게 되면 나가서 운동하다가 되는 거예요. 연동문 앞에는 부사가 붙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很少 추취, 윈동 하게 되면 무엇이냐? 적게 나가서 운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很少出去运动.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합니다. 没有啊. 요것은 뭐냐?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이건 고유명사죠. 사람 이름이에요. 따라합니다. 정윈부. 이것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 정운파가 되겠죠. 체크! 이제는요, 구문 설명하기 전에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들을 잘 상기해가지고 초집중해서 한번 문제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돌려서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이얼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정윈보, 니 쯔이진 파푸러 你是不是每天撸串?没有啊,因为天气变冷了,很少出去运动. 자, 다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发福了. 답이 무엇일까요? 그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정윈보가 왜 살이 찌게 되었나? 본다면요. 자, 밑에 있는 인웨이 절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고요? 2번이라고요? 인웨이 티엔치 변렁러 하게 되니까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면 물론 운동을 즐길 수 있겠지만 날씨가 추워진 것이 사람을 살찌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날씨 추워도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집중해야겠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很少出去 운동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적게 나가서 운동했다. 그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맞추신 분도 있겠지만은 틀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구문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윈보, 니 쯔이진 파푸러 하게 되면 정운파 씨, 당신은 최근에 건강이 좋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주목해 주세요. 쯔이진이 뭡니까? 시간명사가 되겠죠. 시간명사 하나의 수식어인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파푸러, 건강해졌다, 소수 앞에 붙어있는 걸 보이죠. 그죠? 이렇게 수식어 역할은 우리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你是不是每天撸串? 하게 되면 너 맨날 꼬치구이 먹었지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没有啊 아니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因为天气变冷了 하게 되면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很少出去运动 적게 나가서 운동했다. 첫 번째로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살이 찌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활동량이 적었다는 거, 여기서 답이 나온 것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많이 접해봐야지만은 결국은 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억울한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공감해드리고 또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중국어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